아니, 근데 나도 생각해보다 나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. 나도 만약 내가 그걸 진짜 내가 막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눈으로 목격하잖아? 나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. 신종 막 기프티콘 사기꾼 이런 느낌이잖아. 역시나 이제 그 동네 롯데백화점, 아 롯데백화점, 롯데리아에서 그때 기프티콘 1300개 보신 직원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제가 혹시 유튜브 가게 나와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 저였습니다. 불린 보였어요. 우선 뚠뚠액부터 닭자 키키키키읗. 어, 치이겠는데 저거? 내가 저거 가다가? 안 타임. 아! 뺏겼어. 아씨. 고승시 만 비트. 아! 아 감사하죠 제이님. 사도 돼? 진짜? 타볼까? 믿어봐 한번? 믿어봐? 누나, 믿어봐? 오늘은 목 괜찮으세요? 아 재호님 아직 회복하고 있습니다. 제가 목이 좀 약해가지고요. 나 핵 만나면 일단 스샷부터 찍는 거 뭐야? 개척하잖아 이 사람. 뭐야? 와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. 아 내가 정말 의심을 너무 많이 했구나. 와 아 내가 정말 너무 더럽고 추악했구나 생각 자체가. 나중에 뚱뚱한 애한테 죽는다. 이제 쟤는 제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. 자기가 방금 뒤에 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괴물을 태웠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. 제가 부활시킨 괴물입니다 여러분. 이 나쁜 놈아 후위를 저따구로 봤네.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. 배틀로얄인데 히든미션 착한 사람 만나기 세상은 아직 살아있는 거 아깝다. 슈니님 그러면 슈니님은 이제 맨날 그 미션 성공하고 계신 거네요. 맨날 제 방송 보시니까 헤헤. 생방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민구님 선 거의 30분마다 한 번씩 넘네요. 키키키키 거의 줄넘기 선수. 아니 지금 제가 착하다는 말에 지금 반박하시는 건가요 지금? 너 여러분 찐텐으로 지금 내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약간 잠겨있는 게 방금 일어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. 나 방금 일어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여러분. 나 진짜 8시 10분인가 20분에 일어났어. 그건 나쁜 놈이지 알고도 그런 건데. 나 어제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영화 리뷰 채널 보다가 개미 지옥 당했어요. 유튜브로 영화 리뷰 채널 보는데 그 세상 재밌는 거야. 조회수 높은 것만 골라봤거든? 겁나 재밌는 거야. 그래서 나 어제 진짜 자기 전에 영화 한 10편 본 것 같아요. 느낌이 영화 한 10편 보고 잔 느낌이야. 이게 좋은 건가? 유똥트? 뭐야 한 발 남았었어? 야 덤벼. 야 덤벼. 나 진짜 앞에 대놓고 있다 지금. 덤벼. 맞는 거 같은데 쟤? 덤벼. 내가 어제 그 총 쏘는 그 뭐라 해야 되지?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그 막 범죄 조직, 범죄 조직이래. 막 국정원은 정보 요원이었는데 막 은퇴하고 막 막 조용히 살아가는데 막 누가 건드려가지고 참교육하는 영화 겁나 많더라고. 그거 위주로 봤거든. 뭐야? 해줄래? 잠시만. 너 배율 있구나. 너 배율 있구나. 미안. 우각. 뭐야? 왜 못 잡아 날? 형 죄송한데 고배율 없으면 우각 안 되나요? 더 이퀄라이저. 맞아. 나 이퀄라이저도 봤어. 야, 영자랄인가? 얘 배율이 실지도 모르니까 하나 남은 연막을 여기에 활용해 봅시다. 이렇게. 그런 류의 영화라면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레드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거 제가 봤을지도 몰라요. 어제 진짜 오지게 봤어요. 야 우각 안 되는데? 아씨 뭐야? 그냥 실력으로 할게요 여러분. 우각은 개뿔어? 우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. 실력으로 할게요. 덤벼라. 나는 컴망으로 승부한다.
아 조심하. 어 방금 컴마왕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뻔했어. 와 바로 머리통을 때린다고? 와 씨. 살쪄서 우각이 안 되는 거라고? 뭐 임마? 아 쟤는 고베인 것 같아요. 고베 스쿠스인 것 같아. 누가 여기서 죽는데? 어? 컴마왕 탑싱크 의심해? 어? 누가 여기서 죽어? 누가? 응? 통구이각인데. 아, 통구이 아니지 이거 아직 야 힐템도 많은데 아직. 어. 제가 묵직할 거야. 내가 볼 때 쟤 4배나 6배요, 8배는 아닌 것 같고 6배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. 샷발을 보니까 이게 또 맞다 보면 또 그것도 느껴져. 아, 저 사람은 배율을 뭘 쓰고 있다. 이런 느낌 도와 여러분. 어? 원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, 여러분. 알지? 엥, 형은 돼지잖아. 돼지는 나무에 못 올라감. 야, 나 전봇 때 오지게 탔어, 군대에서. 전봇 때에 올라갔다고? 이야, 금옥 무게를 버틴 전봇 때 참 용이하다. 나 군인 때는 몸짱이었어. 안 흔들거리면 부러짐. 진짜로. 이거 마지막에 살려준 사람 만나면 좋겠다. 진짜 그래 되면 진짜 영화 아니야 거의? 솔직히 돼지한 꿀꿀단 때문에 살쪘지. 여러분들 봤지 않아? 나 기프티콘 1300개 넘게 있던 거? 나 진짜 롯데리아 중독 걸렸었다니까? 여러분 그거 내 진짜 이거는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제가 느낀 점. 여러분 불고기 버거 세트 기프티콘이 200개 넘게 있어 본 적 있으신 분이 없을 거야. 나 롯데리아 중독 걸렸었다니까. 보면 들어갔어. 보이면 들어갔다니까 나. 어 롯데리아 안에 들어갔어요. 보이면 들어갔어. 보이면은 한 번은 내가 지점까지 얘기해줄게. 동네 지하철역 앞에 롯데리아가 있어. 지금은 24시간 아닌데 예전에는 24시간이었거든요 내가 새벽에 먹으러 갔어. 근데 기프티콘이 딱 했는데 오류가 난 거야. 그러니까 점원분께서 나 그냥 방 내려가지고 하나 크게 산 건데 아까 그 기프티콘을 다시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? 아까 그 기프티콘을 못 찾겠는데요 하니까 왜요? 라면서 핸드폰 잠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?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보여드렸어. 근데 기프티콘이 1300개라고 아니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지금 핸드폰에 펼쳐져 있잖아. 말도 안 되는 그게 갑자기 눈빛이 좀 약간 사기꾼 보는 듯한 느낌 있잖아.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기프티콘이 어떻게 1300개씩 뜨고 있어.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가 내릴 때마다 계속 있는 거야.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릴 때마다 피자 막 어 족발 보쌈 막 아이스크림 막 다 있으니까 비싼 것들로만 표정이 진짜 뭐지 신종 사기꾼인가 약간 그런 눈빛이었어. 나 그걸 느껴봤다니까 나는. 아니 근데 나도 생각해보다 나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. 나도 만약 내가 그걸 진짜 내가 막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눈으로 목격하잖아. 나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. 신종 막 기프티콘 사기꾼 이런 느낌이잖아. 야, 결국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? 그게 또 오류가 난 거 있잖아. 그거 놔두고 있잖아. 다른 걸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걸 환불받았어요. 전화가 왔어 나한테. 아 고객님 그때 롯데리아 지점인데요 라면서 말씀하시길래 어 그때 저 오류 났던 거 제가 본사에서 알아보고 한번 폰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오류 난 게 무슨 말인지 알죠? 폰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갔었거든요 여러분. 내가 온천장 살았으니까 거의 온천하나 그거니까 이제 알아보는 거야 나. 오! 폰 표정하죠 여러분. 말은 안 하는데 오! 오! 그 나오니까 나 이제 새벽 시간대 이제 밤 시간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때 가니까 표정이 우 이런데 갑자기 뒤에 갔다 오는 거야. 근데 이제 거기 직원들이 달아달라 한 번씩 봐. 아,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나 봐. 그런 사람 있었다고. 그럼 직원들이 한 번씩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힐 크게 한 번씩 봐가 있어 날. 아 진짜 그랬어요 이거. 어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지. 저 사람이야 약간 그런 느낌. 신성한 경험이었어. 직원들 야 잘 봐두고 얼굴 기억해둬라 별의별 희한한 사기꾼이다. 아 근데 나도 아까 말했지만 나도 거기 직원이었으면은 내가 일하고 나도 사기꾼으로 봤을 것 같아요. 나도 좀 사기꾼이란 생각 좀 했을 것 같아. 말이 안 되잖아. 기프티콘 1300개인데.
역시나 이제 그 동네 롯데백화점, 아 롯데백화점, 롯데리아에서 그때 기프티콘 1300개 보신 직원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제가 혹시 유튜브 가게 나와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 저였습니다. 불림보였어요.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? 이게 지금 뭐 1, 2년 된 게 아니라 최소 3년이 넘은 이야기예요. 유선가설과 방차통 메고 댕긴 친구와 K9 조정수 출신 일식 요리사 급. 두 분 친구 맞습니까? 19살이? 와, 퍼펙트. 내렸다. 도쿄. 어, 여기서 솔로 나한테 보여야 될 텐데. 아, 연막 없는 게 좀 불편해요. 어, 여긴 것 같은데 방금. 어, 좀. 괜히 예치사 됐나? 이게 지금 이쪽에 하나에 토끼옷 하나 있어요. 한 번 더. 와, 0.200 펄페. 딱 200 쐈거든요? 여기 계세요? 뭐지? 이판 우산하는 건가? 뭐지? 롯데리아 썰 올라가는 건가 지금? 어 뭐야? 여기 자기 장난 아니잖아? 내려왔다. 나 여기 자기 장난인 줄 알았어. 저 앞이 아니구나. 여기 자기가 좀 안 좋은데요? 아 만약에 죽더라도 핵 만나 죽었으면 좋겠다. 신고해서 오늘 핵 괴멸 퇴치날 아닙니까? 핵 잡아가지고 오 난리났네. 난리났어. 8번 8번이 지금 두 명 잡았어요. 아 자기장 들어올 때 가야 되는데 나 굉장히 좀 불리하다. 어 내가 딱 걸치네 한번. 한편이 좀 좋은 게 아니네. 밑에도 아까 에미 사고가 있었단 말이야. 8번 또 헤드샷. 보인다. 보였어요. 왼쪽 생각 보이죠 지금 삼두. 저 지금 그대로 나가면 위험해요. 양각이에요 저 지금 그대로 나가면. 연막 펴졌어요. 이쪽, 이쪽, 이쪽 이렇게 세 명이네요. 와! 봅시다, 여러분. 와! 나 에임 그대로 따라갔어요, 방금. 봅시다, 실력인지. 뭐야, 이거 안 쏘. 어, 왜 안 쏘? 와, 봅시다, 여러분. 뽀록이었는지. 잘한 거일 수도 있어, 잘한 거일 수도 있어. 아, 마지막에만 킬을 다 했네. 아, 잘 쏜 것 같은데? 아, 씨. 아, 뽀록샷에 맞아가지고, 씨. 밑을 덮칠까 그랬나? 와, 이 잘 쐈어 진짜. 그리고 18번 과연 핵일지. 18번 88번 된 이 사람이거든. 와, 킬 개 많이 했어.
아 이거 아 이거 가능해 이거 가능해 가능하지만 계속 봅시다. 어 일단 한 명 일단 핵 한 명 보이죠? 다 따라가죠? 시야? 아임씨 야 이씨 일단 만원 확보 일단 만원 확보 아 그만 보자 더럽고 추악한 놈 내가 죽인 사람이나 봐야지 오 와 두 방 다 해도 와 자살 자살 진짜 내렸어야 돼 미리 진짜 이거 저 쓰레기 쓰레기 와 야 딱 여기 터진 거야 와 불쌍한 영혼 아 처음에 버기 태워준 사람 볼게 오케이 아 저 타이어가 터졌었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쐈구나 겁나 막혔다 처음에 버기 태워준 사람 오? 오 내가 죽이네 첫 킬 봐봐 포잉 저스틴 내 첫 킬 포잉 내가 말했잖아 얘가 자초한 거야 얘가 지금 어 괴물을 태웠다고 아 미치겠다 야 어떻게 저거 조례만 나냐 와